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삽목이로 삽목해서 키우고 있던 이 두 아이를 이렇게 합식을 해서 선물을 할 거예요. 그래서 합식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 삽목이들 합식할 거라 영상 한번 찍어 놓고 시집 보냅니다. 무난한 아이니까 어디 가든 예쁘게 고운 꽃 피워주면서 잘 자라줄 거예요. 그대로 아직 어리니까 그대로 옮겨줄게요. 1,000원짜리 다이소 분이에요. 선물하기 분은 좀 그러지만 가볍고 좋아요. 움직이기도 좋고. 이렇게 그냥 푹 떠서 뿌리 많이 안 내렸죠? 이렇게 순한 아이랍니다. 이렇게 두 개 정도 합식해 줘야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쁜 것 같아요. 이왕이면 꽃이 앞으로 같이 보도록 이렇게 심으면 예쁘겠죠? 꽃들 두 개씩이나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. 이 아이가 진짜 제가 키워본 걸로는 굉장히 좀 순한 아이예요. 힘들지 않고 그 방그늘에서 그냥 제가 빨래 건조대에서 그냥 걸어놓고 키우고 있잖아요. 밖에도 또 햇빛 찾아 그렇게 나가지도 않았어요. 그냥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싹도롬이에요. 또 삽목도 참잘 돼요. 제가 해본 결과로는 삽목이 잘 되는 아이예요. 끝쪽으로 꽃이 피기 때문에 삽목하고 나면 꽃을 잘못볼 수도 있지만, 괜찮습니다. 금방 또 자라서 꽃이 피잖아요.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렇게만 속썩이지도 않고, 햇빛 보려고, 뭐 햇빛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고, 이렇게 해서 물을 푹줄 거예요. 얘들은 물이 금방 말라요. 이 상토 비율이 좀 높으니까 상토 비율이 높을수록 물이 빨리 마르잖아요. 물 관리를 좀 물을 잘 줘야 되겠어요. 위에 흙이 이렇게 바짝 마른다 싶으면 물을 듬뿍 주시면 되겠어요. 제가 물 관리해본 결과로는 뭐 크게 뭐 어렵진 않아요. 그냥 바짝 말라 보인다 싶으면 물 주는 거. 그거 외에는 뭐. 얘들이 많이 자라면 또 위에 잘라서 삽목도 해보고. 특히 삽목이 잘 돼가지고. 이렇게 삭소롱 22년 5월에 분갈이했다고 이렇게 꽂아놓습니다. 이렇게 삽목둥이라도 얘는 조금 큰 아이예요. 이렇게 그렇게 여기 줄기가 겨순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삽목했는데도 크게 무리 없이 뿌리를 잘 내렸어요. 보통 이렇게 외도로 하거든요. 외도로. 근데 얘는 조금 커요. 근데 여기 겨순이 하나, 둘, 속으로 세 개나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무난히 뿌리도 잘 내리고 잘 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저면으로 물을 한번 푹 줄게요. 얘가 뭐, 물 주면서 잎에 물이 조금 닿아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. 얘한테 뭐 얘를 햇빛에 뭐 쨍쨍 햇빛 내리쬐는데 내놓을 것도 아니고 그냥 베란다에서 키울 거기 때문에 방 창문 창가 창틀 정도에서 키우면 딱 좋은 아이기 때문에 그닥이 뭐
물 조금 묻어도 괜찮고요. 보통 그냥 제가 주는 선물 받은 요런 소수통 같은 걸로 이렇게 물 주면 좋아요. 이렇게 작은 분들은 뭐 금방 이렇게 물을 먹으니까요. 완전히 바짝 말랐다 싶을 때는 저면 간수 한번 해주면 좋죠. 요렇게 물 관리하고 있어요. 얘들 삽목둥이들도 그렇게 했거든요. 크게 어렵지 않아요. 그리고 또 화초를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얘들도 반응을 하잖아요. 물 먹고 싶으면 잎이 이렇게 축 처진다든가, 햇빛이 부족하면 웃자란다든가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주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관심이죠. 사람도 관심이 필요하지만 화초들도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면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, 무엇이 부족하구나, 이런 게 보여요. 이렇게 두개 같이 심어주니까 또 금방 또 풍성하게 잘 자랄 거예요. 요 꽃이 보라색으로 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키우고 싶어 하시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주변에 혹시나 보고 있으면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싹스러운 오늘 삽목둥이 분갈이 해줬습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